그렇지만 연호, 화공으로 적설로 분별하겠다 그리 이르고 또 냉철한 카리스마와 인간적인 모습을 지닌 성우 이순신 역으로 사랑받는 탤런트 김명미. 10년이라는 긴 무명의 서름과 끊이지 않는 노력이 오늘날의 연기파 배우 김명민을 만들었다. 진솔한 남자 김명민이 털어놓는 10년의 무명 시절 이야기.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깜짝 공개 김명민의 행복한 우리집. 무명 시절 결혼해서 건강한 아들 재하의 출산의 일기까지. 감동과 사랑이 묻어나는 부부의 러브스토리. 이게 나빴어요 제가. 재하의 돌이 다가오고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 기념 사진 촬영에 나선 가족. 하지만 카메라 앞에선 인정사정 볼것 없다는데. 촬영장을 찾은 가족 때문에 신이 난 장군 김명민. 장군의 위상은 어딜 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로 변신했다. 주말 부부로 지내온 지난 1년. 그동안 소홀했던 아내와 장모님까지 함께한 가족의 특별한 봄나들이. 무한 촬영장까지 김명민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과 아내. 팬들 곁에서 묵묵히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는 급기야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촬영장에서 아내가 눈물을 보인 까닭은? 많이 제가 잘해야 되겠다 좀 느꼈어요. 결혼 3년 만에 얻은 복덩이 아들 재하의 행복한 돌잔치. 잠시 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에서 자상한 아빠의 모습까지 김명민의 모든 것이 전격 공개됩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타인간극장 주인공은요, 이순신 장군 역으로 요즘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탤런트 김명민 씨입니다. 카리스마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람 냄새도 물씬 풍기는 그 김명민 씨 매력에 요즘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푹 빠져 있답니다. 네. 네. 솔직히요, 처음에는 현대물만 하던 김명민 씨가 장군을 한다고 했을 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장군 하면은 김명민 씨 얼굴이 떠오릅니다. 거북선만 봐도 김명민 씨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예. 자, 오늘 드디어 스타인간 극장에서 김명민 씨의 그 진솔한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김명민 씨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순신 장군이 아닙니다. 이분이 한 10여 년간의 무명 세월을 거치고 연기력 탄탄히 닦아온 아주 대기 만성형 배우거든요. 우리 김영민 씨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얘기할 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진솔한 얘기를 오늘 다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1년 넘게 지금 장군 역을 맡고 있으면은 몸에 배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도 장군 행세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 만나도. 아니, 이거 보세요. 예. 그럼 난 1년 넘게 한남아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몸에 밴단 말이야. 네, 지금부터 장군 김명민 씨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수원의 한 촬영장에서 탤런트 김명민을 만났다. 일단 발목하고 있다가 입을 때 손목하고. 꽤나 무거워 보이는 갑옷을 단단히 갖춰 입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오늘 촬영은 이순신 장군의 위엄 있는 모습을 한 장의 사진 안에 모두 담는 작업. 갑옷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아, 너무 좋았어요. 몇 킬로 정도 나가요? 155. 20킬로 넘죠. 모자까지 하면 28킬로 정도. 올해 연기하시면 되게 힘드시겠어요, 입고. 아무래도 좀 더운 날씨야. 네, 많이 힘들죠. 진검이에요. 요즘 명민은 진지하면서도 열려있고, 엄격하면서도 인간적인 이순신의 내면을 완벽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죽이나 되고 있다니. 생각이 있는 게 없는 게. 니 지금 뭐라고 했냐? 경상 우수군 놈들이 왜는 모가지나 썰어다니는. 상대 배우와 호흡을 맞춰보는 명민. 경상 우수군에 대한 구원 출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명민의 대사는 남들에 비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 편. 하지만 그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대사를 느끼고 표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적은 좌수형 본형으로 몰려온 것이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순신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모습에 제가 얼마만큼 부합되느냐.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운 이순신 장군의 그런 모습들을 나로 인해서 지금 형상화시키는 것이 때문에 굉장히 뭐 문제가 많겠죠. 뭐 자기가 생각했던 이순신 장군은 등치가 이렇게 좋고 키가 되게 크고 뭐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게 좀 남자답게 생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순신은 되게 뭐 눈물도 많고 되게 인자하고 그런 장수의 모습보다는 문인의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깨지는 부분도 많았을 테고. 병상우 수영의 장수와 군사들아, 결단코 버릴 수 없습니다. 460년의 세월을 거슬러 서문의 삶을 살고 있는 명민. 그들 또한 우리의 동료요 부하들이라 이 말입니다. 군사들이 전장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연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오. 허구가 아닌 역사 속의 인물. 그것도 민족의 영웅을 연기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기도 했다. 그래서 명민은 지난 1년간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해왔고 덕분에 지금은 이순신하면 김명민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가 됐다. 예, 100원짜리 동전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전에 이순신 장군 얼굴이 있고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요. 얼굴이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별명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 어울려요. 그리고 이렇게 쌍꺼풀 없는 거 하며 이렇게 갸름한 얼굴 하며 수염 같은 게 진짜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품까지도. 일단 연기하는 어떤 그 순간에 그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참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실력이나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가 잘 돼 있다 라고 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연기를 잘하니까. 그 어쨌든 연기도 상당히 잘하고 선후배 간의 관계도 상당히 좀 좋고. 그만 생긴 명민이 오늘은 자상한 아빠로 돌아왔다. 가토를 맞은 아들 재하의 옷을 손수 갈아입히는 아빠 명민. 그런데 손놀림이 왠지 좀 거칠다. 아이 시원하다. 옷벗으면 뭘 하는 줄 알고 좋아해. 자. 터프하게 재하의 바지를 벗기는 명민. 몰라 그래 이게. 다 벗겨야지. 아이고 시원하다. 돌을 앞두고 재하를 위해 사진 촬영을 하는 자리. 독사진에 도전하려고 슬슬 재하를 혼자 떼어놓는데 이내 재하는 울음을 터뜨리고 이거 맨날 하던 거야 이거. 늠름한 장군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결국 명민은 바닥에 철퍼덕 누워버렸다. 뛰고 위에서 자.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친 재하. 명민은 이렇게 재하와 놀아주는 시간을 매일같이 손꼽아 기다린다. 일주일에 요즘 한 번 보죠. 예, 한 번. 일요일은 제가 이제 거의 집에 있어도 대본만 보니까 뭐 토요일 날 밤 늦게라든가 그렇게 잠깐 보는 거죠. 이번엔 또 많이 컸네. 올 때마다 애가 달라지니까. 달라진 모습이 보여요? 애가 조금씩 달라져요. 얼굴이. 얼굴도 조금씩 달라지고. 전 또 가끔가다 한 번씩 보니까 한 번은 와이프 닮았다가 또 이번에 오면 또 제 얼굴 닮았다가. 지금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지금 저 닮은 것 같아요. 모자 써야 되나? 개나리색 옷을 입고 아빠에게 안긴 재하. 사진 촬영을 위해 모자를 살짝 씌워보지만 모자가 어색한지 울기만 하는 재하를 명민이 애써 달래본다. 너 머리 이거 지금 M자 너. 뭐가 그래도 싫은 건지 재하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재하야. 아빠의 모자 씌우기 작전은 계속된다. 리모컨과 빛까지 동원해 관심을 끌어보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돼. 야. 재하야.
어떻게 시원한 건데 그걸 팔을 잡아야지. 잘 봐주는데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집에 있을 때는 가족 남자끼리랑 그렇게 잘 놀더라고요. 친구도 씨름도 하고.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빠 머리 만지지 마. 어? 재야, 아빠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응? 너만 잘 나오면 되겠니? 아빠도 좀 잘 나와야지. 이번엔 재화보다 아빠 엄마가 더 신이 났다. 내가 너 카메라 좀 영민은 재하와 놀면서도 자랑 한마디를 빼놓지 않는 팔불출 아빠다. 그렇게 가족은 오랜만에 여유 있는 한때를 보냈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명민의 집. 명민의 아내가 재하를 데리고 집을 나선다. 아빠한테 가요. 자,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하야. 재하야. 손 봐. 아빠한테 처음 가는 거예요. 쟤한테 아빠 일하는 모습 옛날부터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 기회가 돼서 가게 됐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가시나요? 좋아요. 5시간 남짓 달려 명민이는 부안으로 향하고 촬영 중이던 명민이 한 걸음에 달려나와 가족을 만난다. 도착하자마자 유모차를 꺼내 단단히 차비를 하는 명민. 촬영장에 아들 재하를 처음 데리고 온 만큼 실컷 구경시켜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드디어 난생 처음 재하의 촬영장 나들이가 시작되고. 야, 오프로드네 오프로드야. 선배들에게 제일 먼저 재하를 인사시키는 명민. 남자들만 있어 삭막하던 촬영장 분위기가 재하의 등장으로 일순간 화기애애하게 밝아졌다. 아이고, 손이 되게 크고 네, 장군감이야 진짜. 이 무게도 만만치 않아. 저기, 아이고, 로봇 말인데, 어? 단단하니. 형님 허리가 점점 꺾이시는데요? 형님 처음에 이랬는데 이게 전도 아직 두개 끼시나 봐. 두분도 아직 아기를 못 안아보셔가지고. 그치? 급기야 동료 배우들은 재하를 서로 안아보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형님 수염 있어가지고 야 퍼데기 갖고 와 내가 없게. 퍼데기 가져와. 없는 자신 있어. 안아보셔도 여기다 이렇게. 아 여기는 부정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도 좋아.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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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빠 품에 안긴 재하의 표정이 영 신통치 않은데? 네, 엄마 좀 받아. 얘 아빠인지 몰라 내가 지금. 재하 봐. 뭐야?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야? 재하야. 엄마 봐봐, 엄마. 응? 그치, 그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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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촬영장에서 재하 볼 거 없으세요? 재밌어요. 심심했는데 잘 됐어 아주. 이번 차에도 틀까? 오늘 되게 심심했거든요. 스탠바이 시간이 길어가지고 아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장난감이야 장난감. 제가 지금 아빠 알아보는 것 같아요?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못 알아봐요 지금. 계속 이상해 눈빛이. 가족들과의 꿀맛 같은 휴식도 잠시. 명민은 다시 촬영을 시작했다. 그런 명민을 바라보는 가족은 자랑스럽기만 하다. 든든해 보이고 너무 보기 좋고. 제가 이 촬영장 처음인 거죠? 아까 아버지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예, 수염 달아가지고 아빠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처음에. 한참 있던 목소리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아빠 알아보더라고요. 아 훌륭해요. 훌륭해요? 너무 훌륭하네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늘 고단한 촬영이지만 오늘만은 가족이 가까이 있어 명민은 마음이 한결 가볍다. 네, 자요. 아, 이거 아플라나? 오늘 촬영 분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예, 네, 좋아요. 촬영 분량이 많으면 신경 쓰여가지고 제가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번에 시간이랑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 해가 질 무렵 촬영장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가족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도 이번 드라마를 시작한 후 처음 있는 일. 아이, 맛있겠다. 아이, 맛있다. 정말 오랜만에 재하를 품에 안고 밥을 먹이는 명민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야, 야. 먹어, 왜, 먹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이거. 그런데 아빠를 보러 온다고 잔뜩 멋을 냈던 재아가 답답한지 두 건을 벗고 싶어 한다.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머리가 없어서. 아니, 머리 다 많이 났어. 왜, 간지럽냐? 한번 긁어줄게. 시원하지? 아빠가 우리 지아 마음을 아는 거야. 자, 드디어 가족을 위한 만찬이 슬슬 준비되고. 천천히 드세요. 모두들 오랜만에 거나하게 취해보기로 하는데. 자. 깜짝 놀라셨죠? 친어머니 같은 장모와도 다정하게 잔을 나누는 명민. 하고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 엄마들이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 나도 해. 그렇게 가족은 오랜만에 오붓한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이때 명민의 아내가 깜짝 놀란 사진을 보여주는데. 모르는 아줌마가 있네. 뭐야? 처음에는 되게 많이 보고 싶었고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보고 싶고 너무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고 재화가 있으니까 내 없었으면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조금만데도 되게 많이 의지됐대요. 어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새 재아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그날 밤 명민의 숙소 전투정을 부리는 재아와 놀아줍니다. 명민은 피곤한 줄도 모른다. 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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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년, 거의 1년 됐네요, 1년. 예. 네. 일주일에 5일을 얘랑 같이 있었던 거야. 얘랑.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우리 집사람. 지금은 좀 괜찮아요. 지금 좀 괜찮은데. 아, 저희는 막 대본을 보면, 제가 나오는 분량을 접잖아요. 그럼 한, 세 장, 네 장? 빼놓고는 다 접혀져 있는 거야, 대본이. 그러니까 한 80% 이상을 막 제가 혼자서 조횡무진하면서 막 촬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아침에 스태프들이랑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끝날 때까지 계속 스태프들이랑 같이 그런 걸 뭐 일주일 이상을 찍고 막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제 계급이 높아져가지고 몸으로 하는 것들이 없어요, 별로. 다 밑에 사람들이 하지.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뭐 싸움도 직접 칼 들고 제가 다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먹어봤니? 늘 곁에서 챙겨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아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만드시는 게 뭔가요? 골차. 집안 자주 해주세요, 김민규 씨한테. 저요? 할 말이 없어? 집에 꿀이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꿀이 없어서 못해요. 오랜만에 갖는 가족만의 시간. 밤은 깊었지만 쉽게 잠이 오질 않는다.
남자분들만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좋은 것. 저희 집보다 좋은데요? 아니, 실은, 재현아랑 잘 땐 저기서 자요. 저기 그 좁은 방. 여기 좀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좀 넓은 데로 온 거예요. 둘이서 이 넓은 데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제가. 힘든 신이 있고, 힘들게 촬영할 때 좀 와서 봐야,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거 알 텐데. 요번 촬영 스케줄은 너무 이게 쉬운 촬영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알아. 알아?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네. 아, 연예인인 거 모르셨어요? 네. 아,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셨어요. 알고 나서도 처음에. 그때 이미 이제 제가 마음에 드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갈등할 것도 없으셨죠. 아. 연예인이라고 해도 못 믿으셨을 거예요, 그때. 그죠, 어머니? 그때까지도. 예. 그렇죠. 연예인이라 해도, 그렇게 또 그냥,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 또 그렇게 많이 내가 본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제가 해봤자 다 단역들 그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도 화장실 잠깐 갔다 오면은 지나가 버리는 그런 단역들 제 부모님이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아, 왜 너 안 나오냐?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거의 나올 때가 됐는데 그때 잠깐 어디 이렇게 갔다 오신 거야. 화장실 갔다 오신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오신다. 그럼 그때 지나가는 거 아주 지나갔다고 그러면 아, 왜 그때 하필 그때 지나가냐고. 3위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아니, 저 없을 때. 아니요, 있을 때 내가 자랑할게요. 정말로 막 버릴 데 없어요. 아주 미사예요, 그냥. 뭐라 할까요? 그 점수로 말하면 100점이 넘죠? 네, 가정적이고 건실하고 모든 면에서 훌륭해요. 다음 날, 명리 촬영을 위해 분장님 촬영에 올랐다. 눈썹부터 한 올한을 정성을 들이고 정해진 수염을 붙이는 것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데. 저는 40분 걸리나요? 한 시간? 예. 네. 한 시간 정도. 아, 뭐 하는 사람이 뭐 힘들죠. 해주시는 분이 힘들지. 아, 나도 안 힘들어. 즐거워. 근데 오늘 누가 그걸로 붙여? 이렇게 꼬박 한 시간을 공들여 붙인 수염은 붙인 후 관리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여러분 힘들죠.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니까 기름기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잘 떨어지지 수염이. 그런데 이 수염은 한 번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는 저기 보시면 이렇게 망으로 떠져 있는 게 두 개 있어요. 콧수염이랑 속수염. 이거는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이 옆에 붙이는 이렇게 선배님 낱개로 이건 재활용이 안 되고. 처음에 이순신 분장할 때 있었어요. 분장, 사업 분장 제가 처음 해본 거거든요. 이 수염을 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근데 뒤에서 버렸다고 막 난 당연히 버리는 건 줄 알았거든. 되게 혼났지 그때. 자, 마지막으로 콧수염까지 붙여주면 21세기의 김명민이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으로 변신할 준비가 서서히 끝이 난다. 아니, 그런데 그놈한 장군이 웬 아이스크림? 민 잘 먹을게. 어, 내가 쏘는 거야. 그럼 잘 먹을게요. 민 쏘는 거 아니야? 잘 먹어. 역시 힘내줘. 많이 먹어. 민이 형 잘 먹을게요. 얘가 방송을 알아. 기훈아, 네가 방송을 아는구나, 역시. 긴장하고 드시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선배님도 되게 챙겨 하나요? 익숙해지셔서 그런 거예요? 아, 익숙해진 것도 있고, 먹어야죠. 지금 못 먹으면 없으니까. 많이 드시게, 장군. 녹잖아요, 이런 거는. 빨리빨리 먹어야지.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촬영이 시작됐다. 벌써 일주일에 닷새째 이곳 부안에 머물며 촬영 중인 명민. 한국으로 적선을 분별하겠다. 그리고 또 인력관을! 담배를 둘러나무라. 당답 부각 강영군을 보내 최대한 경상 우승과 녹동원을 업무하라! 그런 명민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모였다. 그의 연기를 가까이서 처음 본다는 사실에 마냥 신이 나고.
너무 좋아요.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차도 없어가지고 차 렌트해서 왔어요. 힘들었죠, 새벽에. 근데 본다는 그 기분으로 힘든지 잘 몰랐어요, 정말. 진짜. 너무 좋아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명민 오빠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 하나, 둘, 셋. 명민 오빠 사랑해요. 한편 멀찌감치 물러서서 바라만 보고 있는 명민의 아내. 어쩐지 표정이 좋질 않다. 이유가 뭘까? 그거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 텐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마음이 안 좋네요. 저 올 때마다 느끼는데 잘 안 오고요. 보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라는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와서 보니까 또 새롭고 더 안쓰럽고 그러네요. 이때 팬들을 발견한 명민. 먼 곳에서나마 눈인사를 보낸다.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준 이들의 정성에 감격스럽기만 하고. 99시엔? 네. 당장이라도 팬들 곁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촬영은 아직 끝날 줄을 모르고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강행군은 계속된다. 나머지는 사거리를 확보하고 계속 포격전을 감행한다. 명민을 만날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 팬들. 뭔가 준비한 게 많은가 본데. 바로 명민과 스태프들을 위한 간식. 오늘 참석한 30여 명과 미처 부안까지 오지 못한 전국의 밴드까지 정성을 모아 손수 준비한 것이라고. 떡 마치고 마트에서 과일이랑 음료수 준비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소정의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준비했고요. 드디어 촬영 중 잠시 짬을 낸 명민. 오랜 시간 기다린 팬들을 만나는 벅찬 순간이다. 아유, 고마워. 미안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 근데 내가 너무 높이 있는 거 아닌가? 맨날 높이 올라서 버릇해가지고 이게 버릇이 돼서 이거 안 좋은 버릇이네. 우리가 되나, 이 짧은 시간에. 남편과 팬들의 만남을 뒤에서만 지켜보던 아내는 그제서야 수줍게 인사를 나눈다. 옆에 좀 가고 그래. 제가 맛있는 영. 한 열성 팬은 꼭꼭 챙겨뒀던 간식까지 꺼내놓는다. 드시죠. 어떡해요.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네. 아까 뭐 여쭤보셨는데. 엄마 빨리.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아니, 어디서 나오셨어요? 김영민 사랑하기 힘이 네. 되세요? 네, 힘이 됩니다. 엄청 되죠, 힘이. 솔직히 어제, 오늘 아침까지 촬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도 좀 잠겨있고 좀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전혀 모르겠는데, 피곤한 걸. 왜 한자로 풀어진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좀 한번 해보실래요? 죽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촬영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지만 명민을 만나고 싶다는 일념에 먼 길에 달려온 팬들. 명민은 그들에게 성의를 다한다. 그거 말고 딴 거 다른 얘기. 인수식 끝나고 많이 안 쉬고 빨리 커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빨리 안 사시고. 네. 끄떡끄떡 이제 습관 되셨나봐요. 끄떡끄떡. 좀 오래 쉬면은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라.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있는데,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안 쉬고. 네, 하시죠. 제가요, 중간중간에 커트 따고 할 때,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수고하세요. 예. 네, 화이팅! 수고하세요. 잠깐의 만남이 아쉬워 다시 틈을 내기로 약속한 명민. 그런 명민에게 팬들은 더욱 감동하고. 오늘 혹시 뭐 아쉬운 거 있으세요? 아쉬운 거 없어요. 오빠 한번 본 것만 해도 좋게. 해질 무렵까지 촬영은 계속됐다. 바쁜 일정 속에 지칠만도 한데 오히려 명민에게선 위엄과 카리스마가 넘쳐난다. 자, 하나, 둘, 스타트! 이렇게 매 순간 힘을 낼 수 있는 건 배우라는 이름의 행복과
그의 곁에 늘 함께하는 사랑 때문일 것이다.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든데 제가 너무 하는 거 없고 해드리는 게 너무 없어서 너무 죄송한 것 같고요. 아니 왜 그러시나? 그냥 많이 제가 잘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은행 선배님도 한마디 좀. 아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내, 잘하고 있으니까. 많이 잘하고 있고, 든든해요, 이렇게. 제가 촬영 나와 있어도 지방 걱정 안 하고, 일에만 열심히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제 아내의 힘이죠. 모처럼 촬영이 없는 일요일 오후, 명민의 집을 찾았다. 아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민의 집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부부의 대형 사진이 인상적이다. 이 사진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 옛날 찍었나? 아, 이날 찍었어. 안 나와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런 거. 3월 24일 날 찍었어. 예정일이 3월 24일인데, 4월 5일 날 나왔잖아요. 예정일보다 한참 뒤에 나온 거지. 예정일 날 둘이서 한번 기념을 해야겠다. 와이프 이런 모습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둘이 옷을 색깔을 맞춰 입고 약간 촌스럽지만 둘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지금가 24K 기념이 될까 해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또 이렇게 확대도 했어요. 그래서 또 확대했으니까 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넬까지 끼워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기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살 연상의 아내와 2001년 결혼의 꼴이 난 명민. 명민이 아내를 처음 만난 건 98년 우연히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였다. 당시 일본 유학생이던 아내는 연애 기간 내내 명민이 연기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데. 뭐 말할 기회도 없었고 또 이 친구가 이쪽 방송 쪽에 일하고 이렇게 연예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연예인은 관심도 없고 별 좋아하지도 않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더욱 이제 뭐 내가 얘랑 친구인데 그 얘기를 해서 뭐하나. 근데 나중에 친구로 지냈거든요. 친구로 지냈어요. 그때 만나다 보니까 좋아지고 있는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심각했어요. 오늘이 얘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죠. 실은 너한테 고백할 게 있다. 나 연예인이다. 그랬더니 얘 반응이 뭐? 연예인?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제가 뭐? 네가 연예인? 야야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런 그런 표정 있잖아요. 순간보다 난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 진짜. 제 2000년도에 MBC 뜨거운 것이 좋아 하고 신인상 받은 트로피예요. 뭐 트로피가 뭐 상은 제가 처음 받아본 거예요. 난생 처음.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죠.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소름이란 영화로 신인 나무상 받았던. 제가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상인데 디렉터스 컷이라고요. 그 영화 감독님들이 선정한 올해의 신인 연기자 상이죠. 명민의 거실은 가족의 행복한 한때를 담은 사진들로 가득하다. 재아가 태어난 후 집안은 웃음소리가 떠날 줄을 모르고 부부는 아들 재아와 함께한 사진을 보며 하루하루 소중한 행복을 실감하고 있다고. 태어난 그 바로 다음 날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그렇게 전화를 담았다고 아니 태어난 지 한 달 내가 어떻게 전화를 닮으면 얼마나 닮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봐도 닮았어요 이거를.
컸죠. 많이 컸어요. 제가 태어날 때 선배님 같이 계셨어요? 그날? 네, 같이. 아, 네, 그럼요. 계속 진통할 때부터 같이. 기다리시면서 어떠셨어요? 아무리 기다리는 사람이 이 날려고 진통하는 사람보다 뭐 더하겠습니까만은 좀 힘들더라고요. 진짜. 지켜보는 그 입장이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이제 불멸의 신신 팬 김명민 사랑하기 19에서 19분들이 보내주신 건데 그림을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잘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3층에 있네요. 이게 아마도 그 3회 때 제가 화를 쏘면서 여기 3층 왔거든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없죠. 너무 고맙죠. 네, 와이프도 많이 좋아해줘요. 저보다. 어떨 때는 제 와이프랑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제 와이프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니까 좋죠. 재하도 마찬가지고 재하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명민 씨 생일날 꼭 선물이 오면 거의 재하 선물이 오는 거예요. 저보다도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재하가. 네. 재하를 더 좋아하고 더 이뻐해 주고. 그게 꼭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겠지만 기분 되게 좋아요. 더 좋아하더라고요, 또. 10년 된 사진이네, 10년. 명민이 모처럼 지금까지 연기를 해오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사진들을 꺼내놨다. 이렇게 중간중간 멘트도 막 써놓고 10년에 가까운 긴 무명기간 남몰래 눈물을 머금고 쓴잔을 마셨던 명민 그 시절 추억의 한 자락이 떠오르는데 이게요 제가 이제 95년도? 94년도? 이때 사진인 것 같은데 이때 제가 방송국 시험 보기 전에 그 프로필 사진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찍어가지고 방송 모델 에이전시 이런 데다 이렇게 보내면 뭐 이제 연기자로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 시켜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기자로 데뷔 시켜주고 뭐 이런. 그리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그리고 그 당시 돈으로 얼마인가 30만 원인가 주고 찍어가지고 50군데 에이전시.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에이전시에다 제가 다 잘 나온 사진들을 몇 개 추려갖고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게. 그 중에 있었던 사진들. 계기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계속 제가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학교나 뭐 연극반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했었어요. 그때는 취미였겠지. 자라나는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정립이 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진학원서를 쓰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 모셔오라 그러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머릿속에 정립이 딱 된 거지. 요거는 요거보다 한 좀 세련되졌네. 요건 고한 아 이건 몇 년 후네요. 유진이랑 같이 유진이도 좀 싫었네 옛날 보니까. 나만 좀 싫은 게 아니야. 유진이도 이상하네. 머리 짧아가지고 얘도 옛날에 이 머리 스타일을 계속 고수했었어 옛날부터. 두 분이 동기시죠? 유진이랑 저는 예, 96년도 SBS 동기. 예, 180cm 당당한 체격. 명민은 96년 S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연기자 신고식에 치렀다. 안녕하세요, 김명민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한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줄 아나? 허우 승말 별꼴이야 승말. 나 시장 갔다 올게. 아빠한테 얘기한 큰 꿈을 안고 데뷔했지만 그저 인상 좋고 평범한 외모를 가진 명민을 그 누구도 주목해 줄 리 없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자 그럼 오늘 엽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차 좀 파킹 해줘요. 네? 아니 이 차를요? 수많은 작품에서 단역과 조연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인정받는 그날을 위해 묵묵히 달렸다. 그 차 우리 아버님 차요. 혜인아! 어? 야! 혜인아 왜이래! 아! 하지만 명민이 꿈꾸던 연기자의 길은 생각보다 멀고도 험하기만 했는데 웨이터하면 쟁반은 잘 돌리겠다. 에이 큰 좀 큰 역할을 맡았다. 조연급 정도인데
그러면 제가 대본을 들고 다니면서 광고, 아니 그 협찬사 예. 옷을 일단 받아 입어야 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옷은 부족해가지고 옷을 또 많이 사 입을 정도의 형편도 안 되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나 이 대본에 이 역할로 나오는 사람인데 옷 좀 협찬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인상이 좋고 뭐 성실해 보이고 그러니까 협찬사 홍보팀장님들에게 협찬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 옷을 이렇게 받아들고 촬영장을 딱 갔는데 그 당일날 배역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배역이 바뀌었다는 소리 듣고 그 옷을 그냥 싸질머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또 그 옷을 또 다시 협찬사로 갔다가 반납을 할 때 그때 기분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루 뭐 말할 수가 없죠. 기억나죠? 잊을 수가 없죠. 뭐냐면 부자 유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SBS에. 네. 그때 이제 세트 녹화였어. 세트 녹화. 그것도 저한테 무슨 배역을 준 것도 아니고 제 동기들이 우르르 기자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나는 그냥 애들이 나간다니까 같이 따라간 거야. 그랬더니 그 조합록이 그럼 너도 뭐 하나 해. 너 그럼 사진 찍어 와서. 그래도 아유 고맙습니다. 사진기 하나 들고 있는데 그때 뭐 스튜디오가 뭔지 뭐 1, 2, 3 카메라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김영애 선생님이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하시고 엄정화 씨가 옆에 이제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김영애 씨가 또 말이 되게 길었어요. 대사가 김영애 선생님이 그걸 하시는데 저도 잘해보겠다는 생각에 이 사진기를 들고 김영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확 지나가면서 사진을 막 찍은 거야. 근데 제가 그 2번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확 지나간 거야. 그래서 제 까만 뒤통수가 그냥 2번 카메라를 다 막아버린 거지. 그래서 감독님이 NG 하면서 쟤 누구야? 뭐 그게 제 첫 번째.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은 거 첫 번째. 그래서 돈을 주더라고요. 욕 바가지로 먹고. 99년도에 했던 카이스트라는 드라마에 이회분 주인공을 한 적이 있어요. 현무의 로켓이라고. 그게 아마 주연이라면 첫 주연이겠죠. 학교 밖에서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겠죠. 강제로 너의 연구를 중지시킨다면? 어떻게 강제로 중지시키실 건데요? 전 이제까지 연구비를 받아온 것도 아니고 기술자문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작은 배역이었지만 명민의 연기는 강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고 받겠다는 거야 뭐야 효녀 심청이 아니야 지금?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서서히 그는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약속했다 너? 배우로서 중요한 몸을 만드는 일부터 게으름을 피워본 일이 없고 배역을 위해 한 달간 직접 탑승전을 했을 만큼 명민은 연기에 있어 치밀하고 독한 면모를 지닌 배우다. 아버지한테 용서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용서할 필요도 형한테 제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명민은 정상을 향해 고독한 질주를 하면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총 버려 최상계. 그런 명민에게도 배우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견디기 힘든 슬럼프가 있었다는데 드라마라는 것은 그런 어떤 시청자들의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줄거리나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잖아요 많이.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뭐 비중이 그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서 아 이건 진짜 내가 그렇게 뭔가를 시청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연기는 하지만 그렇게 연기자로서의 그런 매력이 없나 보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고나 할까. 그 전에 제가 영화 한 두 개를 개봉을 못하고 한 2년 정도를 계속 영화 찍느라고 가 있었는데 제가 관둔 줄 알았대요 다. 이쪽 일을 영화는 개봉이 안 되면 뭐 1년을 찍건 2년을 찍건 개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쉬어버린 게 되거든요. 한 두 번 정도를 그런 일을 당하고 또 좌절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된 게 꽃보다 아름다운데 거기서도 그렇게 제가 뭐 특별히 보여드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괴롭더라고요 많이. 뭐 예전에는 또 남의 탓도 많이 했어요. 뭐 소름이란 영화를 찍고 나서도 그 영화에서도 딱 보면은 주인공은 남자거든요. 용현이란 인물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도 그 당시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저보다는 이제 저랑 같이 주연을 했던 장진영 씨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존심도 많이 상했고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부족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장진영 씨가 더 연기를 잘했고 또 눈에 그만큼 띄었기 때문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었죠 속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결국에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저한테 있는 거였는데 그걸 남의 탓만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긴 무명의 서름과 슬럼프를 이겨내며 실력파 배우로 인정받기까지 명민은 정작 그 공을 자신에게 두지 않는 겸손함을 지녔다. 아무래도 제 집사람 항상 뭐 어떤 뭐 수정도 안 부리고 제가 지방에 오래 가 있어도 항상 그 자리에 날 따뜻하게 반겨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부인의 내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조가 없었으면 나가서 일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제주도 촬영 현장에서 반가운 선배 성동이를 만났다. 어려웠던 시절 함께 고생을 나눈 사이인 만큼 반가움이 더욱 큰 두 사람. 오랜만에 만나 하고 싶은 얘기들도 너무 많다. 지금 좀 올라오고 있어서 혹시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 저 돌을 보여드리면 안 되죠. 유일하게 저 돌을 보면은 제주도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일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형 어디가 자꾸. 아, 동일이 형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우리 방송국 선배 동일이 형, 성동일 선배님.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 걸출한 후배 중에 요즘 제일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을 하고 있는 영민이. 많이 방송국 다닐 때 형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연극도 같이 했고 저한테 많이 대사도 가르쳐주고. 근데 제가 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민이가 제가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랬어요. 명민아 돈 많이 벌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어제 명민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놈이 거기다 야심이 커요. 그걸 이렇게 감추고 항상 그 모임이 있어요. 자기들 모임이 한 다섯 명인가 네 명 미키스들. 이게 항상 언제일지 몰라도 그 항상 운동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타디 그룹을 해서 연습을 하고 그러더라고. 나는 좀 비관적인 놈이니까 그러다 이제 저희가 연습하고 있으면 형이 와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봐주고 야, 한 번씩. 나도 이제 무명으로 있었다니까 서로가. 그때는 시간이 많았거든. 서로 보면 형도 시간이 많았고 서로 보면 안쓰러울 때였어요. 정말 서로가 물론 뭐 저희 후배들이나 선배들 잘나간 사람들 우리는 항상 뒤에서만 바라보고 야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하냐 해보냐 했는데 그때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요. 형이 굉장히 바빠지더라고요. 윤실이를 하면서 형이 너무 바빠져갖고 형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방송국에서. 근데 지금은 명민이가 마찬가지예요. 얘도 바쁘고 그래서 명민이도 그렇고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애 아빠고 여러분이 좀 많이 사랑 고생 많이 했어요 명민이도. 뭐 내가 고생은 형에 비하면 저는 한 것도 아니지. 오랜만에 만나서 형 나 되게 띄워준다 형. 이러지 않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형님. 네. 조심하셨어요 지금. 재치와 순발력을 요하는 광고 촬영.
명리는 오늘 이 시간을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즐기고 싶은 마음이다. 어떻게 된 거야? 형이? 가장이야? 지금? 몰라. 너 설명 다 돼. 그런 방법. 아, 부인이 마음에 안 든대요. 형수님? 너, 네. 네. 자식? 사실. 와, 원장이네. 얼핏 봐선 좀 안 된다. 감이 안 와. 그지? 아, 삼촌들. 얘기하시죠? 제가 불편없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믿음직한 인상의 명민. 이번에도 그의 이미지가 한껏 발휘되는데. 자, 이젠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한테 하지만 연기파인 그도 빠져나갈 수 없는 관문이 있었으니 바로 NG. 맨날 계속 이거는 헷갈리네. 뭐, 이 정도로 힘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재밌는데요? 괜찮으십니까? 자, 이제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명민. 그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지고.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가해자 쪽을 먼저 흥분한 거야? 감독과 일일이 상의하는 적극적인 모습에선 지난 10년의 연륜이 묻어난다.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지금 이쪽에 좀 더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사고 터진 게 아니죠. 자기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는 분인데요? 네. 일단 감독님 의견을 다 듣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보기다가 더 덧붙일 때 이런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편이죠. 감독님이 뭐 아니다 저는 꽤 낫다 그러면 네 하고 어느새 꼬마 팬들에게 둘러싸인 명민. 뭐? 응? 응? 누구?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안 닮았는데 누구? 내가 누군 줄 알고 있어? 이순신장군. 나 원균이야. 꼬마들은 명민을 가까이서 본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치다. 이름이 뭐니 너? 나는. 어, 너 이름이 뭐야? 어? 밥. 경록이? 경록. 지금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팬들 곁에 오래 남는 게 명민의 소망이다. 지난 4월 지하의 돌잔치 날. 그래,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 결혼 3년 만에 얻은 복덩이 재하는 오늘따라 기분이 몹시 좋은 듯하다. 힘 한번 주세요. 힘 한번 주세요. 야, 근육도 없는 게 무슨 힘을 줘. 야, 자, 여기까지. 곱게 한복까지 갈아입었으니 재하는 돌잔치 준비 완료. 귀찮아. 귀찮아, 너 이것만 입고 쉬어. 됐어. 됐어, 재하 좀 쉬어라 이제. 기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휴,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절친한 선후배 연기자들도 속속 자리를 빛내줬다. 아유, 건강하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애기 첫날 나는 날, 우리가 제일 먼저 갔어요. 신랑하고. 명민 씨가 전화와가지고 새벽에 빨리 오라고. 지금, 저기, 마이크가 애 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병원에 뛰어갔었어요. 작년에 처음 드라마 시작할 때 우리 그 명민 씨가 재하가 생겨서 너무너무 자기한테는 복덩인 것 같다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의 1년 가까이 본 날보다 못 본 날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촬영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다행히 오늘 시간들이 맞아서 이렇게 좋은 잔치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축하하고. 애기 키로까지 지었지. 재작년 영화에 함께 출연하며 우정을 다져온 후배 유지태도 한 걸음에 달려왔다. 이래서 봐. 한편 재하를 빵으로 유혹하는 김래원. 저기 사진으로 봤을 때는 형수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형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먼저 푸짐하게 차려진 돌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가족. 재하는 번쩍번쩍 카메라 플래시가 놀랍기도 하고 영문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신기하기만 하다. 돌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재하의 돌잡이 순서다. 자, 김장군 올라왔습니다. 실타래가 있고 쌀이 있고요. 굿, 연필, 돈 2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마우스가 있네요. 마이크도 보여주세요. 그럼 일단 뭐 돌잔치 앞서 재하군의 이 저기 인사말을 잠깐 듣고 시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하다고 표정으로만 전해주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구성공을 주실게요. 여러분 주목해주시고 자, 집어주세요. 여기다 놓자. 과연 제안은 어떤 물건을 잡을까? 네. 단번에 사이클릿을 엎어버린 재하. 네, 재하는 이제 건강과 굉장한 이제 부를 상징합니다. 또 재하군이 민민 부를 쌀을 안 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쌀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재하. 아빠 엄마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결과인 듯한데. 그냥 쌀. 자, 그래도 여러분도 재하군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훌륭한 사람 끝났어 이제 끝났어 몇 살이야 그러니까 다 같이 제아볼 위해 생일 축하곡을 하나 둘셋 많은 사람 앞에서 축하를 받는 오늘 명민은 지금의 행복 앞에 감사와 겸손의 마음도 잊지 않았다 잘 키우면서 저희 가족 열심히 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 한 말씀 하세요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하게 일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분야든 상관 안 하고 자기가 그쪽 분야에 자질이 있고 또 그쪽에 자기가 가고 싶어 한다면은 그쪽 분야에서 최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사상하고 부드러운 한 집안의 가장이자 사람 냄새 나는 믿음직한 배우 김명민. 묵묵히 자신의 소신을 믿고 좌절을 이겨내 여기까지 왔다. 지금껏 그래왔듯 그는 배우라는 직업의 행복을 느끼며 평생 한 길을 울긋게 걸어갈 것이다.